자, 좋습니다. 최선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단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초성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어려워. 자, 이 각 단어를요 한자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예, 예. 이건 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한자예요, 다. 아, 두 번째 거 진짜 뭐지? 두 번째 거 제일 쉬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워, 두 번째 거. 자, 밝음과 어둠. 이거 그렇죠. 우리가 뭐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쓰는 단어고요. 네, 네, 네. 두 번째 거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요. 내외라는 단어로도 자주 쓰입니다. 아, 에바. 내외. 내외라는 단어로도 자주 쓰입니다. 아, 에바. 내외. 아, 자. 에바. 우와. 명함? 명함. 남편 아내? 명함? 명함.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어. 결혼! 결혼!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남편 안에 더해서 부처란 말. 사실은 저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딱 맞추면서 에바는 역시 에바입니다. 오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